4.3 배보상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 과거사 피해 보상의 대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김민재 정책관께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 앞으로의 일정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작년 6월 1일부터 1차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중 이제 희생자 가운데 저희가 1,468명이 1,275억 원의 지급 그 결정이 완료되었고, 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의 아픔에 비하면 결코 많은 돈이, 많은 그 보상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희생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이런 어떤 위로의 그런 게 되고 또 지급이 되어서 뭐 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올해부터 지금 또 1월 1일부터 2차 보상금 지급 신청이 되었는데 벌써 이제 저희가 이게 그 차수별로 나눠 놨거든요. 예, 예.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지연 이자 포함해 갖고 근데 2,500명 중에 2,000명이 넘게 접수가 돼서 예. 벌써 80%가 80% 이상의 접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또 잘 처리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1차, 지금 2차에서 전체 6차까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마무리가 되니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사실은 작년에 좀 법령 개정이 늦어져서 집행이 조금 뭐 예. 늦어졌던 것도 있는데 저희가 아주 이제 막 달려서 열심히 해갖고 이제 차질 없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저희가 잘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초반이지만 이 그 과정에서 좀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차등 지급이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 예. 이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이제 4.3 사건법에 근데 따르다 보면 그 법 16조에는 예. 그 희생자의 그 휴유장애가 있는 희생자의 경우에는 장애 등급과 그다음에 노동력 상실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이제 단계를 나눠 놨거든요. 장애 등급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가게 되어 있고 네. 또 이 부분은 그 이제 요게 유사 입법례가 있는데 민주화 보상 3법에도 요거와 똑같은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일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네. 할 수 있는데 요건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기혁 의원님도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보통 국가가 배보상을 할 때는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공자를 중심으로 배보상을 하는 게 세계적인 관례고 기준이죠. 근데 4.3처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배보상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네, 봐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세계사적인 그래서 이 한국의 매우 그 정의로운 해결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네. 보면 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하려고 하니 1인당 한 9천만 원 정도 희생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는 그동안의 판례를 저희들이 본 거고 네. 또 배보상 사례의 경우에는 대략을 이제 짐작을 해서 유족이나 모든 관계된 분들끼리 합의하에 그 정도가 적합하겠다 해서 일단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단 희생자로 확정이 돼야 되니까 만 한 100분 좀 넘게 지금 희생자가 확정이 됐고 네. 또 추가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희생자임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 한 9천 한 100억 정도가 지금 현재는 확정된 애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나누어서 이 부분을 1,810억 정도 연간 됩니다. 그리고 첫 해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거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게 있었지만 저는 이게 가속을 붙어서 정해진 기간에 또 약속드린 대로 배보상을 하는 데는 저는 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희생의 강도에 따라서 배보상이 좀 차등돼야 된다는 부분이 문제 제기가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을 하는데 75년이 지난 일에 대해서 지금 와서 그 희생의 강도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게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 보상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서 전문가들이 5.18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봐서 하되 이거를 좀 저희들 자꾸 제안하는 게 엄격한 것보다는 좀 가급적이면 넓게 두텁게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 또 그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수용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되고 나면 저는 굉장히 이것이 그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소위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또 앞으로 한국 동란에도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여순이라든가 이런 때도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제주를 예의주시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그 차등 지급에 대한 좀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지? 차등 지급을 하는 원칙은 맞죠. 왜냐하면 희생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꼭 같이 지급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걸 지급할 때 억울함이 없도록 사실은 굉장히 희생의 강도가 본인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주시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면 좋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적 좀 재량의 사항을 좀 넓힌다 하는 의미가 있고요. 배부상과 관련돼서 좀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맨 처음에 배보상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고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명예회복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가해가 인정이 되었으면 배보상을 해야지 않느냐 했던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틀이었고요. 그때 처음 나왔던 논의는 공동체적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희생자를 다 이렇게 신고를 받아서 네. 확정해서 얼마만큼 희생했는지를 또 평가하고 일일이 개개인에게 이거를 그것도 액수를 정해서 준다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면 한 전체적으로 한 1조 5천억 네. 정도 된다면 이렇게 공동체로 제주에 들여서 뭐 그걸 기금이나 장학금이나 무슨 이런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제가 그때 확인하기로는 우리 대통령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법적으로 개별 보상이 맞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검토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서 4, 5년 주어진 기간 내에 26년까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